이번 시간에는 21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획은 훌륭하게 잘 세우셨습니까? 전 새해 계획 중에 하나가 강의 타임을 40분 정도에 꼭 한번 끝내보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나는 게 1시 40분, 45분 정도 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타임에 걸쳐 아마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살도 빼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무리수일 것 같아가지고.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그리고 1. 의의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한 집행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해야 되고 그 도시, 군은 특광시군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은 도시, 군입니다. 세종시 혼자 단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겠지만 이웃 도시와의 교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와 인접해 있는 청주 그리고 대전, 공주, 천안이 각각 존재한다면 우리 세종시 혼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인접한 도시와의 연계 기능을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행복도시라 해서 건설지역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 건설지역을 기준으로 서부권과 동부권 그리고 남부권, 중부권과 북부권으로 현재 세종시의 생활권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지역에 있어서는 1부터 6까지의 생활권을 각각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세종시가 혼자 성장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도시와의 연계 기능도 필요하죠. 만약 우리 세종시에서 외국 여행 가고자 할 때 인천국제공항까지 가고자 한다면 시간 꽤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대신 청주공항에 인천과 똑같은 기능을 갖춘 공항이 만들어지고 그 청주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이 마련되게 된다고 하면 청주 이용하시겠습니까? 인천 가시겠습니까? 청주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종시를 성장 발전시키게 될 때 이 대전과 청주공항 연결하게 되는 오송역가에 일정한 지하철 노선을 하나 만들고 그 지하철 노선에 따라 지하철이나 도로를 새로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도로는 세종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시와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대전시장은 이런 지하철 연결이나 도로 설치를 찬성하지만 청주시장이 현재 반대하고 있다면 이런 도로 청주시장이 반대하게 되었을 때는 함부로 만들질 못할 겁니다. 대신 이 청주시를 관할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그리고 세종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와 충청북도 도지사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 광역계획권에서 어디에 지하철을 연장 설치할 것인지 그를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도로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을 때 청주시장이 세종시의 차량이 진입해 들어오게 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도로 시설인데 외부 차량이 드나들게 된다면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라 해서 반대할 수 있죠.
청주시장이 반대하게 된다고 하면 도로 설치는 세종시 관할구역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도로를 새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 청주와 세종시를 하나의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광역도시계획을 투입함으로써 어디에 도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투입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특광시군 단위로 계획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이웃 도시와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연계가 필요하다면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가계획에 대한 집행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광역도시라 하고 그 광역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 도시군 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상위 계획이다, 하위 계획이다. 상위 계획입니다. 만약 청주시장이 세종시와 연결되는 도로 설치를 반대하는데 이곳이 광역계획군으로 지정되고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설치하기로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 청주시장은 이에 반대되는 도로 설치를 계획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청주시에는 내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설치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상위 계획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며 하위 계획인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해되신 겁니다. 어디에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위치에 도로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위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도로에 대한 설치, 이를 집행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광역도시 계획에서 도로 설치를 결정했다면 그에 따라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도 수립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지 그 대상과 절차를 함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공법은 주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주요 제도를 어디에 적용하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지 저 대상과 절차가 가장 공법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그 기능, 효과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220여 개 특광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0여 개 도시군이 모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일 수는 없죠. 이번에 대전에 지하철 2호선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 노선을 계획하게 된다면 대전과 세종시만 광역시설인 지하철 연장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지 공주나 천안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계시길 수도권의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면 현재 천안 배방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치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치원에 해당되는 세종시 일부와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가 지하철 연장과 관련된 광역계획군으로 지정되고
그곳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광역 계획권 지정에 있어서는 광역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청남도에 공주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청양도 충청남도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홍성 충청남도 맞습니까? 예. 저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만약 이 공주와 청양을 연결하게 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도로 설치를 공주에서는 꼭 원하지만 청양군에서는 이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공주시의 차량이 청양에 들어옴으로써 교통체증 현상을 야기시킨다고 하면 청양군수는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로 설치가 충남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공주시 봤을 때 꼭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이 청양과 공주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도로 설치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시군에서는 원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반대한다고 하면 이러한 둘 이상의 시군이 충청남도라고 하는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는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충남도지사가. 우리는 상극관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십니다. 충청남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둘의 직근 상급관청인 충남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와 만약 대전을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2호선 연장에 관한 사안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종시가 원하는데 대전시장은 그 설치 비용이나 그리고 운영 유지 비용에 부도 적자 날 수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 인구가 만약 50만 이상이라고 하면 지하철 연장 운행하게 되었을 때 적자 날 일 없습니다. 대신 인구가 지금 30만대라고 하면 좀 애매한 인구이거든요. 그러면 운영 조정에 발생하는 각종 적자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지하철 공사가 운행 주체인데 그들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에 발생하는 유지 비용과 관련되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세종시가 전액 부담한다든지 어떤 비율을 서로 타협하게 되는데 그런 비율 타협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전시에서는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러한 지하철 연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하게 된다면 세종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죠. 대전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인 지하철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두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란 말과 비교되는 말로 국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 타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두 번 국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국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국도는 둘 이상의 수대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라고 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게 되는 도로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청주시는 기초입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충청 북도에서 나서줘야 되죠. 상호 합의하게 된다면 도로 설치가 무리 없이 설치될 수 있지만 충청북도에서 계속 반대한다고 하면 세종시와 충청북도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주시와 세종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개혁을 주장한다는 누구이다? 국도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광역도시계획은 승인받아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해 국토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인데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할 필요 있다? 무시해도 상관없다. 대한민국 전 국토에는 국가계획,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합의사항인 국토종합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좀 넓은 편이죠. 상위 개념이죠. 상위 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은 부합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된다면 뭐 해야 된다?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했는지 확인해줘야 되죠.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저 도지사는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상태이거든요. 그럴 땐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 충청북도에 해당되게 되는 청주시와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천안시에 걸쳐 도로 설치하게 된다면 둘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신 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광역권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라면 둘 이상의 시도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고 이때는 천안시장과 청주시장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한다? 도의사가 공동수립한다? 도의사가 공동수립해야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력이 빠르시게 되면 이렇게만 쭉 따라오시면 공법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 작년까지는 공법 한 50점대 맞추게 한다 그 생각 가지고 계속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한 보통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하는데 시험에 꼭 나올 게 있다면 10번. 10번에도 부족하다 싶으면 다 제 탓이니까 20번이라도 반복해줬는데 그게 다 목표가 한 50점대였습니다. 올해는 출제 경향을 보고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 60점까지 올려줘야 된다. 그 생각 들어가지고 한 2월달 되게 되면 제가 건축법하고 주택법 한 장짜리 자료를 하나 만들어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좀 많이 보고 내 걸로 소화시켜 나가시게 된다면 한 장짜리면 좀 만만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신 양은 엄청 많습니다. 아, 한 장은 한 장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양은 엄청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수업하게 되면 한 장짜리 가지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장짜리란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 2월달에 마련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서는 3월달 정도에 마련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발법에 대해서는 5월달 정도에 마련해드리게 될 겁니다. 도정법은 없습니다. 그냥 도정법은 10번 공부하나 그냥 찍으나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정법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겁니다. 엉뚱한 대로 빠져들었지만 만약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도지사. 그러면 저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은 국도이죠.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최초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수립이라 하면 서로 동의,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협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이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은 행정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행위 등을 둘 이상의 행정청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행정행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등관청이라면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행정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1롯데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1롯데월드를 예전 오세훈 시장일 때는 건축 허가를 내줬었는데 나중에 공군 측이 성남 비행장의 항공구역에 제1롯데월드가 만들어진다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협의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무산됐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규제가 사기업 경제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 규제 철폐해야 된다는 이야기하시면서 성남 비행장 활주로를 3도 정도 틀면서 항공구역에 벗어나게 해줬거든요. 그때 들어간 돈이 한 4천억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천억은 MB 호주문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세금이겠습니까? 생색은 그분이 참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 외교도 열심히 하셨는데 회수한 비율이 5%가 채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한 4조 정도 투자하신 것 같은데 자기 돈은 진짜 아끼시는 것 같은데 남의 돈은 별로 생각 안 하시는 분이 그분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대등관중상원의 의견 교류하는 것은 무엇이다? 협의. 그리고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 의견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승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라면 밑에 하급관청인 지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고 도의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의견 수립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의견 청취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는 서로 대등한 행정청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협의가 성립되지 않다면 광역계획권은 에서 지정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애초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국토가 직접 수립할 필요도 있죠.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입니까? 국토인데 시의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신청해야 되는데 승인신청이 없었다고 하면 누구라도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국토라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시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들은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가끔 회사에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직원시켜 작성하게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직원이 잘 못 만든다고 하면 사장님이 직접 만들 수도 있죠. 자기가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자기가 승인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원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면 얘는 사장님으로서 수립한 것이죠.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지사가 원래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꼭 한번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리권자, 승인권자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셨다고 하면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우선 21페이지를 봐주십니다. 21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를 위반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보셨고 양가를 위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광역계획권 지정 찾으셨죠? 동그라 양가로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 가로 해주십니다. 국도입니다. 저 국도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시특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국도입니다. 그리고 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 광역시설의 정비입니다. 광역시설이라 하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이나 도로 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도인 경우는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공법에 점수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몇 원칙을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시면서 저 광역계획권은 장소에 관한 개념인데 우리 학교 주변을 스쿨 존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존이란 말을 우리 한글로 바꿔 쓰게 되면 광역계획권의 권 그리고 지역 우리 살아오시면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구 그리고 구역으로 각각 표현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장소에 관한 개념 나오면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딱 세 가지 경우에는 장소에 관한 개념을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 나갈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연안 침식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연안 침식 지역은 바닷가에 있는 동네로서 잠자고 나면 땅이 조금씩 줄어드는 곳을 연안 침식 지역이라 하거든요. 이러한 곳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모두 없어지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안 침식이란 말 나오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세 개의 빼고는 다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간혹 강제로 친구 이름을 기억할 때 있습니다. 정택 10년 그리고 시공록 30만이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실 또 이야기로 20% 이상이라는 말을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이 말 나오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학원 11, 12 과정 한번 보신 적 있다 없다? 동영상 불안 이야기 다들 하지 않으십니까?
귀에다 하시면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11, 12 과정이 국토계획법을 가장 많이 설명해 놨을 겁니다. 1, 2월 달에는 많이 하게 되면 4주 정도, 좀 더 실력 쌓아지게 된다고 하면 3주에 또는 2주에 국토계획법을 쫙 끝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에 해당되게 되는 11, 12 과정, 내가 국토계획법에서 10문제 이상을 맞추고자 한다고 하면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공법 시작하게 되면 지금도 아마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게 외교처럼 보이실 겁니다. 대신 이게 두 달을 좀 견뎌나가시게 되면 3월달 시작할 때쯤이면 아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 생각 드시고요. 또 5월달 6월달 또 한번 거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때는 명확하게 파악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쯤 하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항상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11, 12, 1, 2월 달에 그렇게 아주 열심히 설명해 주신 게 참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한 시간 하던 게 한 5분이면 땡 끝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예. 나중에 그렇게 실력이 쌓이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난감해 보이지 좀 더 시간 지나시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장소가 결정되게 되면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계획 수립은 필수 사항입니다. 다만 이 계획을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수립 예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필수상 수립해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 시험에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게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군 구청장의 의견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두 군데 틀렸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의견 듣는다고 하면 바로 밑에 시도의사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시군구청장 의견 듣는다 해서 하나 틀린 것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장소에 관한 개념입니다. 존이죠. 존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명확히 알게 된다면 그 질문 틀린 정답이라는 것 캐치할 수 있거든요. 예, 찍는 것도 실력이고 그 찍는 것을 위해서는 기본 바탕이 필요하십니다.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 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은 수립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지정 할 수 있다입니다. 워낙 뻔한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지정권자 차시였죠. 그리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둘 이상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가로 속에 시도 있죠. 시도 추천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2번입니다. 도지사 지정 차시였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그래서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와 관련되어 국도 저렇게 확인해봤습니다. 3번 지정요청 지키십니다. 양가 3번 지정범위 안합니다. 4번 지정절차와 관련되어서는 7월달 또는 문제 풀이할 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양가 4번 앞에다가는 7월달 이후라고 적어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때쯤 돼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 차셨죠. 양가 1번 수립권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부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인데 이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책은 천천히 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책은 나중에 복습할 때 제가 밑줄 꺾거나 동그라미 하거나 가로 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만 한번 이 표현 들어가 있는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투업 시간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용어 자체가 워낙 낯설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수업 받아들이는 게 참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11, 12 과정에 촬영해놨던 것 중에 다음 주에 진도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한번 들어보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수업 시간 중에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앞서 복습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게 필요 없으실 겁니다.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영 딴판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에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이 지문, 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는데 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시험에 틀리게 나오는 문구입니다. 줄쳐놓거나 동그라미 해놓거나 또는 가로해놓은 것을 조정해서 변경해서 틀린 정답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지문을 자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신 다른 부분까지 열심히 줄쳐놓으시게 되면 그때는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하는 것도 부족해 죽겠는데 혼자 더 공부하신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것만 잠깐씩 한번 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한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목적이 있었죠. 세종시와 대전 이어라는 지하철 연장. 그게 광역시설의 정비이거든요. 그 광역시설 정비할 목적으로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자기 목적대로 계획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인은 누가 한다?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 계획 수립은 원래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자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 예외 수립권자를 쭉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지도의사 그 다음은 기초인 시장 군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청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종합계획을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입니다. 대전 서구의 구청장, 서울의 강남 구청장은 도시이다 아니다. 서울이 도시이고 대전이 도시이지 구가 도시가 될 수 없거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자는 계급순대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지금 계획은 예 하여야 한다. 계획은 필사항이고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이라는 걸 잡아내시는 게 우리 공법을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확인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원칙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반괄호 2번 예외 동그라미 3번까지 쭉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원칙입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는 경우 같은 도 주쳐놓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한다. 공동 동그라미놓습니다.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놓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신청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 동그라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라고 줄쳐놓으셨다면 앞에다가 1번이라고 해놓습니다. 국가계획에다가 1번 해놓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 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예외 차시였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한줌 밑에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동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동 동원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단독 동원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원칙적으로 수립하는 자 칠판을 봐주셔야 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누가? 공동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동일한 도에 같은 충청남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요.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는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예외적 수립이라 봐주시고 우리 교재에서는 원칙에 3, 4를 더 추가하고 있지만 저 3, 4도 그냥 원칙적인 수립이 아니라 다 예외적인 수립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3, 4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예외 1, 2, 3 얘를 다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각 3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우지 마십시오. 얘만 적고 쉬었다 할 겁니다. 제 목표가 원래 45분에 수업 끝내는 건데 또 새 계획을 또 위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공동수립은 무엇이다? 협의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년간? 3년간 협의가 안 되어 승인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장관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몇 개? 3개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 3년 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 없거나 시장 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이번에 요청한 것은 협의 거쳐 요청한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도지사 단독 수립하는 것이지 공동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 각각 몇 개이다? 세 개입니다. 시험은 원칙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그걸 아신다고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1교시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법률인데 그 집행단위는 국가 전체입니까? 도시군 단위입니까? 도시군 단위였습니다. 그 도시군을 1교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그걸 도시군이라 한다. 그게는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법은 상하한계이죠. 행정청도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기초는 각각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승인받아야 되죠. 광역은 장관 승인받아야 되죠. 장관이 의견 청취하게 되면 시의사 의견 듣는 것이지 패싱해서 시군 구청장 의견 듣는 것 없습니다. 그 상하관계 잡아놓으시는 게 첫 번 시간에 보실 두 개입니다. 그 두 개 잡아놓으시면 공부 편해집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교시에 우리가 함께 하셨던 것은 국토계획법에 있어서는 집행을 도시군 단위로 실시하지만 혼자 성장 발전할 수는 없죠. 둘 이상의 시군이 엮여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뭐란다? 광역도시랍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함께 동반 성장 발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계획은 계획은 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역지구 구역지정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입니다. 국도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 시간에 해주실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엔 얘를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